이용국 선생님은 1916년 울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울진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도였던 곳이고 지금은 경상북도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그 굉장히 깊은 바다와 높은 산과 골짜기 이런 그 말하자면 첩첩산중이면서도 넓은 바다가 있는 그런 그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유년을 보내시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미술에 처음 접하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울에 유학하던 경성 제2고고 그곳에서 사토 쿠니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일본의 교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미술 공부로 유학을 가세요. 그게 1935년인데요. 도쿄의 메트로폴리탄적인 이런 그 아주 도시적인 문화 이런 그 급격한 문화의 변화를 느끼셨는데 거기에 가셔서는 이분이 문화학원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일본 안에서도 아주 아방가르드한 그런 제아적인 작가들과 깊이 교류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작품의 경우 그 문화학원에서 졸업을 한 1938년도에 제작된 것인데요. 그 3월에 졸업하시고 5월에 자유미술가협회라는 그 협회에 큰 전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작품을 출품을 하셨어요. 그 해에 이용구 선생님과 원래 북한 출신이면서 북한 미술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문학수라는 이 두 한국인이 처음으로 이제 상을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원화는 사실상은 그 나중에 이제 전쟁 통해 유실이 되고 없고요. 지금 이 작품은 그 당시에 기념 엽서는 남아 있어서 그 엽서를 바탕으로 해서 1979년에 이분의 그 큰따님이신 유리지 선생님과 함께 재제작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회화가 아니라 부조예요. R3라는 제목인데 R은 아마 릴리프의 R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시는 그 회화보다도 오히려 부조 작품을 많이 하셨고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또다시 나무를 붙여가는 이런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게 뭘 그렸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무엇을 그린다라기보다 어떤 유기체적인 형상이다라는 정도만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색깔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이 위를 완전 흰색 아니면 까만색으로 입혀서 아주 단조로운 색채, 무채색으로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러면서 나무에 드러난 재질감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평면 위에 단식을 붙이면서 여기 그림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빛으로 인한 이 그림자의 검은 선들, 색의 이런 형태들과 이 나무판의 이런 유기체적 형태들이 서로 이렇게 조응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되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분의 화두는 뭐냐 하면 추상이에요, 추상. 근데 이 추상이라는 것은 1938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만 봐도 굉장히 새로운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런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똑같이 뭔가를 재현하고 구성하는 사진이 하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조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 조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플라스티시즘이라고 해서 그 당시 플라스티시즘이라는 용어가 조형주의라는 용어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요지는 그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어떤 자연의 질서 같은 것들이 그 질서의 핵심만을 추출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태학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고 유기체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분 아주 또 기하학적인 것을 같이 같은 시기에 또 제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주제라는 것은 오로지 면과 색과 재질감과 이 반짝반짝하는 표면의 질감과 그리고 형태와 뭐 이런 것들만이 있고 여기는 아무런 재현적 요소도 스토리도 없는 그런 이제 화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그 예술의 새로운 방향,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극단적인 새로운 예술을 자꾸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 거의 이념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을 했고
그 유행이 뭐 엄청 큰 유행은 아니었지만 유흥 선생님이 힘을 보탠 데는 바로 그런 어떤 무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것으로 이제 상을 받고 신문이나 잡지에, 특히 일본 잡지에 굉장히 많이 이 그림이 등장을 하고, 유영국이라는 이름을 일본 하단에서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MBG라고 하는 그룹에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미술협회는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단체고, MBG는 그냥 청년들끼리 모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유영국 선생님이 다니시던 문화학원에 한해 선배들, 두해 선배들, 이런 선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만든 청년화가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거의 1년에 몇 번씩이나 전시회를 김자의 그 기노쿠니아 화랑에 세웠는데, 그때 출품했던 작품을 이제 또 나중에 재현한 것이고요. 네, 유용근 선생님의 초기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이 첫 번째 보이는 증서가 이제 울진 그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증서고, 이 당시에 우등 상장이 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향 울진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 제2고보로 가게 된 거죠.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셔서 사토 쿠니오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사토 쿠니오가 유영 선생님의 일본 유학이나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어떤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고, 그 사토 쿠니오가 유영 선생님한테 보낸 엽서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사토 쿠니오의 아마도 주선으로 그 문화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문화학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일본에서도 지금 35년, 그리고 그 이후 40년대까지 가면 점점 이제 군국주의가 더 심해지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립학교는 끝까지 어떤 교련 수업을 하지 않고 그 군국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저항했던 민예를 가르치는 학교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교장은 1943년에 천황에 대한 불경죄로 감옥에 가서 1년여 징역을 살았을 정도예요. 그리고 학교는 그 43년에 강제 폐교를 당하고 군대 막사로 쓰이고, 그럴 만큼 이 학생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를 하면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 만들었던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용호 선생님이 문화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 교정을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문화학원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만났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진으로 남겨놓고 계세요. 여기는 이분이 자유미술협회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자료들인데요. 제 1회 전에 브로셔에부터 이분의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회 전에는 협회상을 받아서 그 상장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이 협회상을 받고 나서 이분이,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사진기를 선물을 받게 돼요. 카메라를. 그 당시 1938년 굉장히 이제 사진기가 비쌀 때인데, 유학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어떤 투자를 해달라. 그 후부터는 내가 알아서 이제 연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땅을 팔아서 사진기를 사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진기를 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1940년에 실제로 사진 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 오리엔탈 사진 학교라고. 그 사진 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졸업 증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진을 하나의 예술로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컸고, 이런 이제 잡지들, 뭐 비노쿠니니, 미지엔이 이런 잡지들에서 사진에 대한 그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좋아했던 하세가와 사부로나 무라이 마사나리, 특히 무라이 마사나리도 굉장히 이제 사진을 즐겨 찍었고 사진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 사진은 언젠가 내가 뭐 예술가가 돼서 그 굶을 때 사진을 그래도 찍으면 생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는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20, 30년대 일본에서의 예술 사진이 하나의 그 예술가 시장에 붐이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분은 이제 사진에도 굉장한 어떤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고,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유영국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계시될 때, 1942년에 사진을 하면서도, 약간 어떤 탄압을 피한 어떤 그 방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1943년 정도까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43년이 되면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유영국 선생님도 그때 귀국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도쿄의 어떤 아주 그 메트로폴리탄적인 그런 곳에 있다가 울진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뭔가 이제를 놓고 작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그리고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절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제 말에는 이분이 어부 생활을 하시는데 44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선을 몰고 이제 멀리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굉장히 이제 고기도 잘 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인이 되었던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해방을 하고 1947년에 해방 후에 한국의 그 순수 동인 그룹으로서 처음 나오는 게 신사실파예요. 그 신사실파의 결성에 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신사실파는 그 김한기, 유영구, 이규상이라는 단 3명의 추상화가가 이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해방 후 정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추상화가들이 이제 그룹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고 거기에서 이분이 48년에 이제 첫 그룹전을 했고 49년에 두 번째 전시를 하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 49년도 두 번째 전시에 출품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아마도 직선이 있는 구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서정적인 그런 그림으로도 돌아왔고 그 서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자연 쪽에서 모티브를 한 것 같은 이게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저것이 뭐 꽃 같기도 하고 불빛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서정성이 다시 담겨지면서 또 회화로 복귀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작품들을 제작했던 것이 아주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아니었고 지금 해방정국이 너무 혼란한 상황에서 잠깐 뭐 서울대 교수도 하셨지만 금방 또 사임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와중에 한국전쟁 기간에는 또 이제 그 피난을 고향에서 가서 하시면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작업 활동을 거의 10년 동안 잘 못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나중에 이분이 이 시기를 나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10년에 그 어떤 작업을 매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정말 더 작업에 이제 투신하게 되시는데 그런 잃어버린 10년 기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한국의 그런 혼란기에서도 이런 어떤 그 그룹 활동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신 이런 기록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해방이 되고 또 전쟁을 겪고 하는 동안 본격적인 작업 활동을 못하고 계시다가 1955년에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나는 금문도 싶고 금밭도 싫다. 나는 그림 그려야 된다. 라는 어떤 결심으로 서울에 오게 된 게 이제 이분의 나이 40 정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결단이었고, 그때 이제 전업화가로서 그림에만 이제 몰두를 하시게 되는데, 그 후 1957년에 그 모던아트 협회라는 협회를 또 결성을 하시게 돼요. 신사실파를 결성했던 김한기, 유영구, 이규상 중에서 김한기 선생님은 이때 이제 파리로 가고 안 계셨고, 그 유영구, 이규상 이 두 분과 그의 한무 박고석 선생님 같은 약간 반추상화가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만든 단체이고, 이 단체의 결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국정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라는 것이 열리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구상을 하고 향원정을 그리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서 그런 아카데미즘에서 반발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어떤 모던 아트라는 것을 이제 기치로 내건 그런 미술인들의 결집 이런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이영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이분은 이 모던아트 협회를 처음 1회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전시를 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새로운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 협회 전을 무대로 해서 그 본인의 어떤 작업의 그 활동들을 계속 이제 갱신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아마도 1회전에 처음 출품됐던 작품으로 노을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아닐까 이제 추정되는 그런 글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죠. 다른 이전의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색들이 강렬하고 지금 해가 이제 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그게 산 능선의 어떤 곡선 그 뒤편으로 이제 해가 져서 아주 그 빨간색의 어떤 톤들이 조금씩은 이제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는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노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사진으로도 노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진으로 보는 노을이 아닌 회화로 노을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노을의 그 에센스에 정수에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필요 없는 요소들을 제거해가는 것이죠. 정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선이 남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남고 그리고 색채만 남고 그래서 선과 면과 색이라는 조형의 기본적인 원리만으로 노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화면 안에서 예를 들어 여기는 아주 이제 따뜻한 색들이 가득하고 여기는 어두운 색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의 어떤 분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세모가 다시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화면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균형을 잡아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강조되는 것이 표면 효과인데요. 우리가 마티에르라고 하는 이 표면 효과가 굉장히 여러 겹의 이제 물감을 칠해가면서 이 물질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것이 꼼틀꼼틀 이 표면의 효과들이 다시 반사가 되죠. 그런 이런 반사의 효과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태양의 노을의 모습에서 반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형이 가진 면색 그리고 이제 선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로 어떻게 자연의 에센스를 추출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이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들이 대체로 57년에 제작된 그림들이고요. 57년, 58년에 이분이 그 모던 아트 협회 전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실 때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거의가 모던 아트 협회 전에 출품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단조로운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녹색 계열이지만 이런 녹색과 이런 녹색과 저런 녹색들이 다 조금씩 다른 어떤 면들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 마티에르는 이 초기 작품 특히나 마티에르를 계속 올려가면서 마치 그 화강석의 그 표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마치 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의 마티에르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서양의 언어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순수한 조형들을 통해서 자연을 그려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서양의 언어들을 아직은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형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1955년부터 본격적인 화업을 시작하시면서 그 한 10년 동안 한국 화단에서 새로운 어떤 예술을 지향하는 그룹 활동 이것에 굉장한 열의를 갖고 계셨어요. 모던 아트 협회 결성뿐만 아니라 현대 작가 초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신상회까지 이르는 여러 이제 단체들을 거의 주도를 하시면서 그룹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술도 새로운 시대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새로운 조형에 대한 경험들, 그 시각적인 새로운 경험들을 관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50년대 누가 작품을 뭐 감상하는 어떤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화단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분의 어떤 노력은 굉장히 눈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지역회전을 이제 하시다가 1958년이 되면 현대작가 초대전에 다시 이제 굉장히 열의를 받게 되는데, 이 전시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에서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는 최초의 그 민전이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국전의 어떤 그 너무 아카데미즘적인 이런 것에 반대를 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전람회를 굉장히 크게 이제 만든 것이 바로 현대작가 초대전이었고,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사가 이것을 주관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때 이제 조선일보사가 끌어들인 분이 유용평 선생이세요. 그래서 거의 2회전에부터 이분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 이 전시를 통해서 이제 신진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두 번째 방은 1960년대의 작품, 초기의 작품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1960년 작품입니다. 이분은 이제 60년에 우리 4.19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한국 사회가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 이분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숭엄함, 장엄함 이런 것들이 더 큰 주제가 돼서, 그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상적인, 조형적인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연 안에서도 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생 테마로 잡기 시작하는 때도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산도 보면 우리가 어느 산속 깊은 곳을 이제 들어가서 이미 산 속에 들어있는데 저 멀리에 이제 원경의 산들의 눈이 가득 온 것 같은 그런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관객이 하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화면들은 굉장히 크고, 그 표면의 효과들은 같은 검은색이지만 이 검은색 안에서도 디테일들을 보시면 마치 이 붓질의 어떤 제스처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움직임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근접 다가가기 힘든 어떤 자연의 숭엄함을 우리가 이 그림 회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이분이 이제 약수동에 그 화실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작은 그 7평짜리 방에서 주로 제작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마당에서는 이제 큰 틀, 당신이 이렇게 큰 액자를 만드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재도 직접 이제 만드시고, 캔버스도 직접 제작을 하시고, 그런 작업들은 이제 주로 마당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런 마당에서 작업한 걸 화실로 들고 들어가서 그 7평의 작은 방이지만 이분이 그리는 그 화면은 너무너무 큰 대자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계신. 이 시기의 작품들은 아직도 이분이 그룹 활동을 하던 시기의 작품들이고, 새로운 그룹전을 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 예를 들어 저런 것도 이제 세계 문화자의 초대전에서 출품했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60년대 초반에 아주 어지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도 이분만의 굉장히 큰 화면에 대자연의 숭엄,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을 아주 용감하고 대담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 한국화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로서 이제 지위를 굳히셨던 그런 이제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4년이 되면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런 그룹 활동을 종결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제 그룹 활동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개인전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작품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원칙을 본인이 이제 정하면 그것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키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세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말 한국의 화단의 어떤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주는데 열의를 가지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걸 그만하시게 되고 첫 개인전은 1964년에 이제 신문회관에서 열게 됩니다. 네, 1964년에 이분이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 한 10여 년간의 그 미술 그룹 활동, 이것의 종언을 선언하고 앞으로 나는 새로운 작품을 개인전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분의 대부분의 삶은 거의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시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작업을 하시고 이런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또 작업을 하시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어떤 생활의 패턴을 따르면서 거의 이제 작업에만 매진하는 그런 이제 그 삶을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시면서 64년에 이분의 연세로는 사실 꽤 많은 연세인 48세신데 그때 약간의 늦은감이었는데 첫 비민전을 열게 되시는 거죠. 신문회관에서 이 전시를 열었고 그 당시 15점의 신작을 발표하시게 되는데 모두 이런 크기의 굉장히 큰 대작들이고 그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작업을 너무나 이제 열심히 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개인전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어떤 전시회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시회 출품했던 이 작품은 사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뭐 언덕일 수도 있고 자연의 어느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분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이분의 이제 1960년대 작품들은 이제 산이라는 주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이분은 이제 산이라는 것이 어떤 뭐 그 삼각형의 어떤 뭐 봉우리가 있기도 하고 또 능선의 아름다운 곡선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엔 다채로운 색깔이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움직이는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 변화무쌍함이 아무리 그걸 그리고 있어도 이제 그 끝나지 않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60이 될 때까지는 조형 실험을 좀 하고 그 이후로는 부드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65년 그 64년 첫 개인전 한 이후에 이런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 이런 비정형,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기하학적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형태에서부터 점점 더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로 진전이 되고 색채도 이제 어떤 노란색을 풍부하게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을 쓰고 또 이 색과 이 색을 서로 겹쳐 쓰고 하면서 계속 색채들도 꾸준히 실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라는 이런 어떤 조형의 기본 원리들이 화면 속에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기들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1970년대 전반까지 꾸준히 밀고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가 되면 이분이 이제 엄밀한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지고 다시 곡선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시면 절의 처마의 그 디자인에 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곡선이기도 하고 저고리의 곡선이기도 하고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에서 발견되는 그런 곡선들을 가지고도 이제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조형 실험을 70년대 한 전반까지는 계속 꾸준히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반 정도 되게 되면 이분의 이제 생애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5년 정도부터 굉장히 아프셨고 77년에는 그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이제 심장 박동기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에 가깝게 초창기에 이제 다시게 되거든요. 2002년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너무너무 아픈 상황으로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변화는 이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로 60세가 되면 부드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삶의 여유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는 이런 태도에서 한 걸음 이제 물러나서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자연을 조망하고 즐기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분이 나는 평생 동안 내 작품 팔리지 않는다고 가족분들한테 늘 얘기하셨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작품이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어떤 여유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분은 네, 이제 건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두문불출하고 이제 작업에만 열중하시다가 또 병원 다니시다가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의 작품들은 그 이전의 시기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밀도 있는 일관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작품의 크기도 다양하고 그런 어떤 그 어떤 화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훨씬 더 어떤 그 즐기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서 대중적으로는 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기도 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이분의 작업은 어떤 점에서 일관성은 없지만 그 작품의 하나하나가 가진 그 특징들은 또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운데요. 색톤도 아주 원색을 쓰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그 원색보다 훨씬 중성색을 또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이제 화면들도 뭐 섬, 바다 위에 섬이 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고 이런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단순화된 형태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후반기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색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푸른 계열을 유지하고 있고 저기가 아마도 다리인 것 같은데 이 다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섬이 있고 그걸 다시 비추고 물에 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서정적인 그런 이제 작품이고요. 이분의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 일부러 대칭성을 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도 그 대상을 일부러 비대칭적으로 이제 찍기도 하셨는데 이런 말년의 작품들에는 엄밀한 대칭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대칭적이고 엄격해 보이는데도 서정성이 묻어나고 하지만 이런 이제 표현에서는 일부러 비대칭적인 요소들도 살짝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의 효과 같은 것들은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처리된다면 여기는 하나의 색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톤들이 마치 물에 반사되는 어떤 효과를 표현하듯이 아주 잔잔하게 다른 어떤 그 맛제리들이 중첩되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계속 몰두하면서 이분은 정말 그 그림을 즐겁게 즐기면서 그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9년 이분의 절필작입니다. 99년 예술원 회원전에서 이 작품을 출품하셨고 이후로는 이제 작업을 거의 못하시다가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가지를 마치 마지막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굉장히 엄격한 엄밀한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거죠. 저기에 이제 흰 선들은 흰 선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꼭지점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저 흰 선 저 너머에 뭔가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있고요. 심지어 이분이 평생 쓰셨던 이 영국이라는 사인도 이 작품은 한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은 그림이라는 것이 언어가 다른 어떤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그 의식을 가졌던 분이고 그래서 아주 초창기부터 그 사인도 영어로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또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대면할 때 느껴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아무리 달라도 누구에게나 이제 자신의 몫으로서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작품을 끝으로 이분이 거의 그 37년부터 시작된 이제 화업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